가장 크게 문제된 건 아까 작가님 말씀하셨던 초가공식품. 네. 너무 지나치게. 근데 이거를 또 안 먹고 살 수는 없습니다. 맞아요. 저는 이거를 무조건 먹지 말라고 말씀은 안 드려요. 생활 속에서 비율을 낮추어라. 그다음에 지나치게 정제된 탄수화물, 특히 액상가당 같은 경우도 뭐 한두 번 정도 드셔야지 이거를 뭐 습관적으로 이제 많이 먹는다고 하면 비만이나 당뇨의 어떤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방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간, 가공 지방이 많이 들어간 초가공식품 너무 지나치게. 그 면역력에 그럼 치명적인 음식들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면역력에 치명적인 음식들도 있지만 네. 저는 이제 식습관이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네. 대표적인 게 과식, 그다음에 염식. 염식은 네. 짜게 먹는 거, 지나치게 짜게 먹는 거.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소금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네. 이슈가 있지만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90% 이상이 짜게 먹고 있거든요. 뭐 찌개나 이런 것 때문에 예, 장, 예. 네. 뭐 그리고 모든 김치도. 이제 가공식품 안에도 예. 맛을 내기 위해서 소금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진짜 철저하게 저염식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네. 소금이 또 필요해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나트륨이라는 네. 우리 몸에 있는 미네랄 중에 하나잖아요. 제가 혈액 검사를 해보면 한 100명 중에서 한 두세 명은 나트륨이 좀 부족해요. 오, 네. 네. 그런 분들은 조금 더 드시라고 하죠. 저염식은 너무 심하게 한 거지. 네. 근데 나머지 분들은 대개 다 넘칩니다. 물론 이제 좋은 소금을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적정량을 잘 이렇게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데 염식은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지나치게 많이 먹게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WHO 권장량의 거의 1.5배에서 2배 정도의 나트륨 섭취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고혈압, 뇌출혈 그런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심장에도 부담을 많이 주게 됩니다. 부종도 많이 생기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가식, 염식, 속식. 속식이 오히려 더 큰 문제라고 봐요. 빠르게 먹는 거. 네네. 우리나라 사람들의 위장의 소화 불량이라든지 아니면 비만이나 당뇨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빨리 먹는 거거든요. 이 속식을 하게 되면 필요 이상으로 많이 먹게 되고 네. 먹고 나서도 이제 만족감을 못 느끼기 때문에 다음에 가시가 우려가 굉장히 크죠. 네 번째는 뭐 탄식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 탄음식을 먹느냐 그렇게 네.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당연히 그것도 주의하셔야 되고요. 탄수화물을 지나치게 많이 먹는 거죠. 그래서 염가속탄, 염식, 가식, 속식, 탄식 이런 부분들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그 가장 크게 문제된 건 아까 작가님 말씀하셨던 초가공식품 네. 너무 지나치게. 근데 이거를 또 안 먹고 살 수는 없습니다. 맞아요. 저는 이거를 무조건 먹지 말라고 말씀은 안 드려요. 생활 속에서 비율을 낮추어라. 그다음에 지나치게 정제된 탄수화물, 특히 액상가당 같은 경우도 뭐 한두 번 정도 드셔야지 이거를 뭐 습관적으로 이제 많이 먹는다고 하면 비만이나 당뇨의 어떤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방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간, 가공지방이 많이 들어간 초가공식품, 너무 지나치게 정제된 탄수화물의 과도한 섭취, 그다음에 세 번째 뭐 잘못된 식습관, 그런 부분들이 문제를 줄 수가 있겠죠. 아, 그 염식에 대해서 제가 제가 정리가 안 돼가지고 여쭤보고 싶은 건데 이게 염식에 대해서 이제 누가 얘기를 하면은 항상 달리는 댓글이 이게 소금에 대해서 선생님처럼 너무 많이 먹는 거 안 좋다라고 얘기하면은 이게 염식에 대한 걸 이렇게 얘기하니까 신뢰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염식에 대해서는 이제 짜게 먹어도 전혀 건강상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네. 개인차의 문제일 것 같고요. 네. 사실 제가 저희 병원에서 오시는 분들 중에 네. 짜게 먹는 습관을 고쳐서 네. 혈압이 좋아지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아... 그러니까 나트륨이 네. 나쁘지 않죠. 나쁘면 나쁘면 우리 모든 음식에서 나트륨을 다 뺏겠죠. 나트륨이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나트륨은 먹으면 안 된다. 네. 나트륨이 몸에 나쁘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네. 나트륨을 필요 이상으로 먹게 되면 모든 데이터에서 혈압 상승을 일으키고 있고 우리나라 성인들 중에 3분의 1에서 반이 고혈압이나 고혈압 전 단계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짜게 먹어도 된다 네. 이야기하는 거는 굉장한 위험성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이제 체중을 감량하는 거 안 하고 네. 짜게 먹는 습관 두 개를 고쳐가지고 혈압약을 감량하거나 끊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뭐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상관관계는 분명히 있다. 아니 그러니까 네. 통계학적으로. 그러니까 예. 의학 통계학적으로 그런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운동과 이제 면역력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그럼 그 이제 근육량이 많으면은 이제 면역력이 좋아진다. 예. 이런 비례 관계를 보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제 뭐 헬스 트레이너나 이런 사람들은 면역력이 다 좋은 건가요? 우리가 운동의 네. 정도 수준을 이제 고려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헬스 트레이너라고 다
이런 게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헬스 트레이너 중에서도 근육은 많지만 네.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다. 네. 그러니까 그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희생하는 부분이 있으면 네. 그 사람은 이제 면역력이 좋을 가능성이 떨어지겠죠. 그런데 건강한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는 네. 헬스 트레이너라고 한다면 그 근육이 없는 일반인들에 비해서는 건강할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은 거죠. 그래서 이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근데 일반인들이 헬스 트레이너 정도로 이렇게 근육을 가지는 건 또 쉽지가 않을 거기 때문에 네. 이 근육의 어떤 중요성은 이제 생존 근육, 우리 몸을 지키고 면역 근육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정도.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7,000보 정도를 매일 걷고 네. 생활 운동화. 그럼 일주일에 3회 정도 숨차고 땀나는 운동을 하고 근육량을 체크했을 때 인바디에서 근육량이 정상 범위의 상단 쪽에 가 있고 이 근육을 잘 유지하는 데 있어서 호르몬이라든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미노산 풀 그런 어떤 풀들의 어떤 균형이 맞으면서 면역과 밸런스를 이루고 있을 때 가장 좋은 근육의 어떤 퀄리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자 근데 제가 근육을 계속해서 강조드린 이유는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 점점 감소합니다. 40대부터는 1년에 1%씩 이제 감소한다는 리포트가 있기 때문에 네. 뭐 헬스 트레이너 선생님들이 강조하는 것 정도로 저도 이제 근육을 강조드리고 싶어요. 필수를 넘어서 근육은 생존이다. 그래서 우리가 80세가 넘어가지고 이제는 100세 시대 다 산다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네. 80세, 90세가 됐을 때 두 발로 이제 걸어 다니느냐 네. 이렇게 씩씩하게 아니면 지팡이 짚고 다니시느냐 네. 아니면 최악의 경우에는 휠체어에 실려 다니냐는 우리가 40대, 50대, 60대 때 근육을 얼마나 획득해 놓느냐 그래서 근육 연금이라는 말도 드리고 싶네. 아 그러면 이게 보통 이제 운동을 하신다는 분들은 하루 1시간 정도 걷는 거 정도를 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근력 운동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 하체 근력 운동이지만 네. 진짜 밸런스 이렇게 하라고 하고 싶어요. 7,000보 정도만 걸으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3, 40분 정도 걷게 되는 거거든요. 네. 걷고 나머지 30분 정도는 발굽펴기, 그다음 체복 매달리기, 네. 그다음에 스쿼트가 뭐 된다면 저번에 제가 알려드렸던 무릎, 손무릎, 허벅지 운동 네. 그런 운동처럼 근력 운동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 젊을 때는 근육 자체가 그렇게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뭐 유산소 위주로 해야 되지만 40대 이후에는 그냥 반반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유산소 반, 근력 반. 이제 우리가 영양이 과다하게 되면은 이제 이게 소화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쌓이는 거잖아요. 데이터가 그렇죠. 당이 쌓인다고 봐야 되나요? 예, 예. 그럼 아까 말씀한 염증이 증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비만이다 이러면은 이게 염증이 일반적으로 많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지금 현재 우리 이제 비만을 네. 옛날에 가체중 질환, 대사성 질환 그렇게 봤지만 지금은 네. 딱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비만은 염증성 질환이다. 염증성 질환이다. 네. 네. 왜 그러냐면 비만한 사람 들의 지방세포에서 자 지방세포가 몇 배까지 커지냐면 200배에서 300배까지 커지거든요. 네. 칼로리를 공급하면 네. 그 지방세포가 커지면서 필요 이상으로 커지게 되면 우리 몸이 대개 경구를 보내는데요. 경구를 보내는 방식이 염증인자를 뿜어내는 겁니다. 이 뿜어내는 염증인자가 우리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의 선행인자가 되고 네.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 암세포를 이렇게 일으키는 원이 될 수가 있죠. 네. 비만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암이 발생할 확률 그리고 호발하는 암들 뭐 대장암이나 전립선암이나 유방암이나 자궁암이나 그런 암들이 무지무지하게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비만 자체는 염증성 질환이다. 자 그리고 이게 커지는 필요 이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슐린이 우리 지방세포 안에 칼로리를 당을 넣어서 지방으로 저장한다고 했죠. 네네. 근데 자기가 한계 상황을 벗어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만 보내시오 하고 우리 염증 물질을 뿜어내고 네. 인슐린을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네. 그 단계 되면서부터는 우리 몸이 염증화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